사랑하는 제자님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허땡땡 반란 사건에 이어서 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김땡땡 개념 상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 우리 제자님들이 8시에 학원 시험이었죠. 김땡땡 제자님께서 어제 이제 학원을 7시에 나오셔가지고 시험 응시를 하시고 평소보다 1시간 더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김땡땡 제자님이 너무나 이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쨌든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은 선생님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이제 김땡땡 제자님이 너무나 이제 착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상담도 드릴 일도 있어서 이것저것 한 이유로 이제 부모님께 이제 김땡땡님을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우리 이제 땡땡이가 이제 오늘 학원에 일찍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땡땡이 요즘 착하니까 칭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 김땡땡 녀석이 어제 지금 개념 상실 사건을 지금 이제 버린 겁니다. 학교가 아침 9시까지인데요. 학교를 일단 지각했습니다. 아침 9시까지인데 학교를 지각해요. 이거는 정말 이제 진짜 이 김땡땡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각한 것과 동시에 학교에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를 질질 끌고 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김땡땡 제자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김땡땡 개념상실 사건 우리 제자님들 학교 갈 때 적어도 양말은 신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양말을 안 신더라도 좀 예쁘게 나름 좀 개념 있게 또 지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땡땡님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한번 학원도 한번 지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썰렁하지만 김땡땡 개념상실 사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소소한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점점 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격려하고 싶고요. 응원하고 싶어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이런 어떤 선생님의 소소한 행동을 합니다. 항상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조금 자랑스러워 합시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학원 쉬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김땡땡 개념 상실 사건, 김땡땡님 학원 지각하면 진짜 반...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